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미래에 정말 먹거리 중에 어마어마한 먹거리죠. 9천만 대가 1년에 생산되니까 전 반도체나 휴대폰 시장보다 한 5배 정도 이상 큰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고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 세상의 모빌리티라는 책을 오늘 골랐고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그리고 좀 대학생들에게 들어주는 취업과 관련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평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 미래생의 모빌리티라는 책이에요. 예,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자율주행차의 UX 디자인이라고 이제 부제가 되어 있는데, UX는 User Experience의 약자고, 예, 유저의 경험, UI랑은 좀 달라. 유저 인터페이스랑은, 그쵸,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제 이를 통해서 갖게 되는 유저의 경험이 바로 UX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은이가 여기에 임덕신이란 분과 임현준이란 분인데, 두 분이 이제 둘다 이제 그 박사시고요. 한 분은 이제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나오시고, 한 분은 저 임덕신 임덕사 임덕신 교수 그리고 교수님이 지금 홍익대학교 교수로 계시고요. 임현준 교수는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나와서 자율주행차, 앞에 분은 이제 UX를 연구하시고 산업디자인과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임현준 박사님은 지금 자율주행차를 연구하시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쓰신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은 이건 당연히 이게 언제 같으세요? 이게 1957년도 그림이더라고요. 예. 미래 자율주행차가 어떤 모습일지 이미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작 아시모프가 썼던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이제 단편 소설이 나온 게 1950년대 요 중반이었을 거예요. 이미 그때 이 당시가 이제 어떤 시대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아이젠하워가 유럽 전선에서 이제 최고 사령관이었잖아요. 당시 이제 독일이랑 서부에서 사실은 이제 동부전선이 훨씬 더 치열하고 동부전선에 독일군이 훨씬 더 많은 군인을 이제 소위 말하면 배치하고 있어가지고, 서부전선은 그냥 이제 동부전선에 비하면 그냥 수월했었는데, 히틀러가 그쵸 이 또는 아우토반을 통해가지고 동부전선에 있던 군대를 이제 재빠르게 서부전선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유명한 전쟁, 그쵸? 예, 발리전투를 일으켰던 걸 보고 놀라가지고, 야, 우리도 그렇게 미국같이 독일처럼 선진적인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50년대 이제 아인슈타인이래, 아이젠하워가 이제 막 고속도로를 열고 그럴 때 고속도로를 이제 다니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차 개념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석유로 다니지 않고 전기로 배터리로, 이런 식의 모델을 아이작 아시모프가 소설에 썼고,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뭐 SF 소설가나 SF 영화 속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명이 그쵸 이제 운전자는 없이 그쵸 이렇게 가운데 이동하고 이렇게 이런 미래를 생각했었는데, 대충 지금 57년이니까 이게 그림이 이제, 그리고 아시모프가 그 소설을 쓴게 53년인가 4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정도, 75년, 아, 65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2027년, 즉 70년도 지나면은 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상한 만큼 빨리 오진 않았지만, 그쵸? 예, 굉장히 그쵸? 예, 속도를 내고 있는 미래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자율주행차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흔쾌히 예스라고 합니다. 저는 바꿀 수 있겠다. 근데 문제도 있어요. 바로 이런. 근데 이제 일단 자율주행차의 장점부터 보면요, 기술 수준에서 이제 기술 수준을 이제 83%에서 93% 업그레이드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입니다. 73%를 저감시키니까 더 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통계에서는 90% 이상 줄일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90%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정체도 30% 사라지고, 그렇죠? 예, 온실가스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전기차 때문에 지금 30% 감축되고 미세먼지가 10% 감축됩니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어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분명히 우리 미래에, 그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라는 건 분명히 해요. 근데 약점도 이거예요. 위에 표는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라별 소비자 비율이고요. 인도가 58%죠. 일본은 47%, 한국은 46%, 호주는 44%, 동남아시아 42%, 중국도 35%. 중국이 의외로 적네요.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타격 겁난다는 사람들이 거의 2명 중 1명꼴로 있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
거의 두명 중에 한 명을 훨씬 넘어가죠. 57%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정말 자율주행차가 영화처럼 이렇게 그쵸? 영화의 끔찍한 디스토피아 미래에서는 이런 거 100년 30년 동안 사고 한 건도 안 일어나다가 30년 만에 소위 말하면 완벽히 해킹당해가지고 그다음에 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마치 그런 끔찍한 미래를 어떻게 예상 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는 걸 통계자료로 보여드리고. 근데 이렇게 금방 바뀌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7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왼쪽 사진은 뉴욕인데요. 1900년도에 뉴욕에는 이렇게 마차만 다녔어요. 근데 옆에 사진은 1913년이니까 불과 13년 만에 자동차가 완전히 걷고 마차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예, 이렇게 빨리, 제가 볼때 1900년대 초반 1차 대전 일어날 때까지, 진짜 거기 뭐, 전기는 조금 더 일찍 발견됐지, 발명됐지만, 뭐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도 그때 발명됐죠. 그렇게 참 냉장고도 이때 발명됐죠. 예, 에어컨도 이때 발명됐을 겁니다. 참 인류가 정말 많이 과학 혁신을 빨리 했던 데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A형과 B형, 뭐 C형, D형이 있는데 이제 A형은 이제 운전자의 운전차가 탑승하는 기종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B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달도 없고 이게 B형입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직 이게 나와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C형은 배송 로봇입니다. 차량 외부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픽업트럭 같은 거 굉장히 인기잖아요. 이것도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대단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피견인 자동차 연결 운행 자율주행차까지 그렇게 그래서 후방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율주행까지 운행하는 이런 형태가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IBM 그릭. 예.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400만 대 정도 이게 미국일 겁니다. 이 통계가 이제 그 정도 있는데. 예, 전 세계는 9000만 대가 있고요, 지금요. 예. 그리고 해바나 이제 900만 대 정도가 그쵸 만들어지고 10분의 1 정도가 새로 차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전기차의 비율은 23만 차 1144대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자동차 숫자고요. 제가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23만 대 정도. 아직 그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전기차가. 예. 점점 더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제 침투할 이제 비율이 그쵸? 좀 커질 거란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럼 자율주행차의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구글이 될까요? 그쵸? 아니면 바이두가 될까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예측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토요타 같은 업체를 47%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새로운 기업, 27%. 이거는 아직 등장하지 않을, 그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거란 얘기죠. 테슬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의 기술 기업이 20%. 저는 구글의 웨이모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플카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애플카도. 그리고 기타 6%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율주행차가 바꿔놓을 미래인데요. 이거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애플이 이제 특허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애플이 사실은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VR 헤드셋을 쓰고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옆에 홀로그램으로 자신의 애인을 앉혀서 애인이랑 같이 다른 장소에 있다가 하더라도 같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날이 올수 있고, 그런 날을 만들고 있는 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애플이에요.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제 제가 아직 저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도 한 번도 이렇게 장애인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걸못 봤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보면 사회적 명분도 이렇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면요, 이제 결국 UAM도 관심을 가질 만하는데요. UAM은 이항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볼로캅터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 바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조비죠. 예, 그리고 영국에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래서 네 나라가 각기 이렇게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보면은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역시 많은 건 조비죠. 그래서 저는 조비가 지금 돈만 있으면은 좀 도비를 지금 사두면 10년 정도 후에 언젠가 UAM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왕 같은 경우나 이제 볼러서티 같은 경우나 다 2인승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5인승이거든요. 조종사 명에다가 탑승객 4명까지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그래서 비행 거리도 현재 241km로 제일 높.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제일 앞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비라는 업체가 제가 지난번에 미국 주식 그 10년 두고 묻어갈 묻을 주식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UAM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UX 공모전 같은 거 하니까 이런 거 전문가 코칭부터 결과물 제작 지원까지 다 도와주고 하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최근에 마지막에 소개된 이 한번 읽어보면 안유정이라고 저도 몰랐는데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에서 디자인 총괄 그러니까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홍익대 미대에 있어서 그런 분이 이제 구글의 웨이모의 총괄 디자인을 하니까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죠. 나중에 정말 구글이 정말 구글은 대단한 회사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뭐 생명공학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나중에 저희까지 진출한다고 우주여행까지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제 구글의 총괄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한국인으로 안유정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셔서 안유정 씨 인터뷰 같은 걸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책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이고요. 공대, 미대, 인문대 모두 적합합니다. 읽기에. 전문성이나 다양한 시각들을 통계자료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약점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입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